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재룡과 어비입니다. 자, 오늘은 안가오님이 위탁하신 프로토타입 스타크 재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프로토 스타크 재간이라고 부르죠. 아, 프리미엄 반다이 웹 판정판으로 예약을 받았었고요. 국내에서도 클럽지로 예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발매는 2016년 7월부터 예약을 받아서 9월달에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엔가로 2,500엔이고요. 국내에서는 3만원에 예약을 받았었죠. 네, 등장은 원래는 역스베샤의 모빌슈트 바리에이션 MSV에서 거기서 그냥 설정만 이렇게 설정화로만 존재를 했었는데 유니콘에서 정식으로 영상에 등장을 하면서 프라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주 나와요.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 뭐 경락고에 있을 때부터 출격할 때부터 미사일 발사까지 쭉 나옵니다. 파일럿이 누구냐 막 이런 건 나오진 않지만 네. 아, 나름 그래도 아 감동적으로 봤어요. 야 스타크 재간이 프로토타입이 와 이러면서 봤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럼 프로토 스타크 재간의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간 특유의 이 컬러링, 이 녹색의 컬러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어깨에 대형 대함 미사일을 장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 큽니다. 우라만해. 엄청 커요. 대박이에요. 생긴 것도 와 이거 그냥 캐롤로 놓고 보면은 다리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독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렇게 스타크 재간이 있긴 한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프라모델로 나왔던 UC에 나왔던 스타크 재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1화에서 샤트리아랑 멋지게 싸웠던 스타크 재간과는 어디가 다른가? 색깔이 달라요. 봤더니 색깔과 무장이 은근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딱 봐도 이제 어깨 부분은 다르죠. 네. 그리고 가슴이 또 달라요. 아 스타크 솔직히 저는 프로토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 네. 그리고 그냥 스타크 재간은 장갑을 더 씌운 형태. 그리고 손목 뒤쪽 또 달라요. 예, 기존의 재간에서 좀 손목이 좀 뒷부분이 커버가 좀 연장되어 있죠. 그러네요. 커졌죠. 그래가지고 파츠가 좀 남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크게는 뭐 없는 것 같고 머리가 뭐 다르죠. 일단 중요한 것도 머리가 달라요. 머리는 좀 더 많이 달라졌네요. 그죠. 특히나 안테나. 네. 그냥 재간과 스타크 재간은 이렇게 하나짜리 안테나 쓰는데 얘는 두 개짜리 안테나 메뚜기 같이 써요. 곤충처럼 보입니다. 어허.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게 일체형이에요. 머리랑 예, 부러질 수 있습니다. 약간 리가지 느낌도 좀 나죠. 예, 그래서 좀 부러질 수 있을 생각으로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달라진 점이라 그러면은 스커트 정도? 스커트가 스타크 재간이 아니라 그냥 재간 걸 쓰기 그냥 재간 걸 쓰기 때문에 아하. 독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놓지만 우리 그냥 재간도 한번 봐야죠. 색깔이 다 다르네요. 이제 보니까 다 다르네요. 진짜 완전 다르네요. 이쪽은 되게 뭐랄까 프로토 스타크 재간은 네. 그 뭐냐 카메라 상에서는 되게 디제이 느낌 나네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네요. 아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네. 그냥 재간이 가장 이쁩니다. 개인적으로 얘들은 좀 묵직하고 화려하다는 느낌이 있으나 네. 역시 심플 오브 베스트 역시나 재간이 네. 이제 폭죽이 최고가 아닌가 그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밸런스가 가장 잘 잡혀있다고 생각해요. 추가 장갑을 입혔기 때문에 좀 과하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뭐 되게 심플한 조립과 심플한 외장 심플한 몰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달라진 머리라고 했죠? 네. 아 잠깐만요. 얘는 뒤로 좀 접고 머리 부분이 실을 다 쓰고 있어요. 검은색 라인, 빨간 색깔 포인트들 다 실입니다 이거. 아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클리어 블루로 완벽하게 바이저는 재현이 되어 있고요. 네. 머리 형태가 조금 독창적이기도 좀 더 뾰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가슴 부분은 확실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연방의 마크라든가 이런 거 붙이게 되어 있고 덕트, 가슴 아래 빨간 색깔, 그리고 센서, 파란 색깔까지 다 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전부 실이에요. 아하. 붙이는데 조금 애먹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어깨 파츠가 바뀌었죠. 근데 어깨 파츠를 분해를 하면은 네. 안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스타크 재간이나 D형이었나요? 재간 D형?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히. 그래서 그 어깨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타크 재간의 어깨랑 동일합니다. 그러네요. 네, 동일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약간 유격이 있어요. 파츠 앞뒤 간에 네. 자세히 보시면 제가 먹선을 넣어놨지만 일직선이 아니죠. 맞네요. 그죠? 네. 근데 그냥 스타크 재간을 봤는데 얘는 유격이 좀 덜해요.
이건 살짝 조용한 문제가 아닌가. 확실히 좀 많이 생산을 해서 그런가, 런너를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유격이 좀 보인다는 거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스커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스타크 재간에서 스커트만, 네, 사이드 스커트만 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크 재간은 이런 장갑을 사용을 했다면은, 네, 그냥 재간은 이렇게 빔사벨을 썼고요. 그 반대쪽에는 핸드그레네이드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재간 다리랑 동일합니다. 대신에 스타크 재간의 외장을 더 씌웠죠. 그리고 발, 이거는 스타크 재간과 동일하고요, 여기도. 그리고 독특한 게 있다면 넬 아가마의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넬 아가마. 네, 넬 아가마입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생겼는데, 어떤 거요? 네, 가슴 가운데에 있는 V자. 오. 실로 붙어요. 그냥 호일 실로 붙어요.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애들도? 일체형이라서 좀, 근데 좀 쭈글쭈글합니다. 사실 이 V자가 튀어나와 있는 거라. 근데 스타크 재간 때는 없었어요. 뭐? 없네요? 근데 재간 때는 테트론 실로 붙이게 돼 있어요. V만. 어머나. 그러니까 다 달라요. 재간끼리 다 달라요, 이 부분.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백팩 부분. 요거는 스타크 재간과 파츠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없었던 하얀 색깔 라인이 생겼습니다. 어, 맞네요. 근데 줄무늬로 그냥 홀실로 붙이다 보니까, 네, 아랫부분이 어긋나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네, 실끼리 어긋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랫부분이 곡선이라서 아예 약간 교차가 됩니다. 자, 이 프로토타입 스타크 재간은 또 이제 대한미사일에서, 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대한미사일을 어깨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금 뭐가 닿죠? 뿔이 닿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이 프로토타입 스타크 재간에는 빔 라이플이 두 자로 들어있습니다. 네, 요거는 스타크 재간 때 들어있던 거. 네. 이거는 그냥 재간 때 들어있던 거.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그냥 장비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가 들어있습니다. 네, 스타크 재간에서 추가되었던 바로 그 바주카. 네, 탄창의 위를 향해 있고요. 그리고 센서 부분도 입체감 있게 조형이 돼서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손잡이가 가동되기 때문에 편하게 손에다가 쥘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빔사벨, 아까 이야기했었던 빔사벨 이렇게 눌러주면 윗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오. 빔사벨 같은 경우도 나름 센스 있는 게, 재간 같은 경우는 빔파츠가 두 개 들어있는데 길이가 달라요. 왜죠? 글쎄요? 출력에 관한 그걸 표현한 거겠죠? 오. 네, 출력을 좀 크게, 좀 적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원형이 아니라, 네,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빔사벨이, 빔파츠가. 살짝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약간 칼 쥐는 것 같은 느낌도 확실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대함 미사일. 이게 유니콘 기준으로, OVA 기준으로, 네, 3화를 보면은 팔라우 공방전을 하거든요. 네. 네라가마에서 출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해서 착착 하고 이러고 출격을 해요. 아, 그 장면이, 이야, 와,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는 장면. 양산형 좋아한다면 그 장면을 빠짐없이 진짜 빠뜨리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전투들 볼만합니다. 아무리 그 모빌슈트 박물관 소리 들어도 유니콘은 구 기체들을 자주 보여줬다는 점이,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핸드 그레네이드 정도? 네. 네, 허리에 있는 핸드 그레네이드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파츠 분할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체형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대형 대함 미사일을 두 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 라인은 실로 되어 있습니다. 호일실. 네. 네, 위아래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아쉬운 점은 앞부분 뭐 이런 거, 이런 거 실로 해준 거 다 좋은데, 네, 다 정말 고마운데 이 뒷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아, 원래는 지금 이 뒷부분, 이 원형은 회색이고, 네, 그러니까 버니어랑 이 부분은 원래 색깔이 따로 되어 있는데 하얀색 통짜로 그냥 하나로 사출을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근데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어찌 보면 뭐, 근데 되게 단순하게 했지만 조형미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타크 재간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는 앞뒤 전후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단위관절로 90도, 그리고 허리, 회전, 볼관절로 회전 마음껏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슴 가동은 없지만 허리가 볼관절이라 다양하게 움직여줍니다. 고관절은 역시나 이 부분은 볼관절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회전,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고관절 자체가 이렇게 좌우가 앞뒤로 빠지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뭐 가동률 취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중관절로 해서 90도 조금 넘게끔 가동을 하는 무릎도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타고 생각을 해요. 평균적이고요. 발목도 마찬가지 접지력 충분할 수 있도록 좌우 가동이 있고요. 전후 가동이 조금 뒤 가동이 이제 버니어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앞으로 굽히는 가동은 큰 편입니다. 근데 제가 스타크 재간의 가동에서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죠? 얘들은 앞쪽을 조립하고 나면은 어깨가 원래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안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재간을 보면 네. 잘 보세요. 어깨가 쑥. 근데 파츠가 여기가 얘는 일체형이라서 윗부분을 막아요. 가동 포인트가 하나 없어져요. 외장을 바꾸는 바람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특징 기믹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특징 기믹이라기보다는 남는 파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자, 남는 파츠들을 이제 좀 조립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재간의 파츠가 남아요. 발은 일반 재간형. 네. 아까 여기 있던 이제 몰드가 없어지고. 네, 맞네요. 이게 뒤쪽 스커트인데 이 뒤쪽 스커트도 없는 걸로 남아요. 그리고 쉴드가 아예 남아요. 쉴드는 통째로 남아요. 그냥. 오. 아예 쉴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몸통. 몸통. 기존의 재간의 몸통. 덕트가 일체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재간 파츠가 남는데 앞쪽 스커트가 없어요. 앞쪽 스커트 없고. 네. 그리고 백팩이 없어요. 아하. 그리고 스타크 재간의 파츠가 100% 남습니다. 아, 이건 그냥 그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냥 스타크 재간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나 대함 미사일 있죠. 어깨 장갑이랑 동일하게 그대로 남아요. 오. 머리도 바이저만 교체해주면은 머리도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고. 오. 몸통 앞부분만 바꾸면 되고요. 스커트 그냥 바꾸면 되고요. 팔꿈치 이제 팔뚝 뒤쪽 부분 그냥 남아요. 그러니까 파츠 교환만 해주면 그냥 100% 스타크 재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좋다. 네. 아니면은 그냥 스타크 재간을 만들고 대함 미사일만 따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그러네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재간은 힘들지만 스타크 재간은 그냥 100%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가오님이 위탁하신 프로토타입 스타크 재간을 리뷰를 해봤는데 볼륨감이 상당히 일단은 좋다. 네. 볼륨감이 좋고 그리고 약간 루즈 파츠를 이용을 해서 다른 것도 더 만들어줄 수 있다. 아,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신 씰이 좀 많다. 씰이 많다. 그렇죠.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상당히 화려하고 이게 재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볼륨감을 자랑을 하니까 강추하는 바입니다. 대신 한정판이라 구하기가 좀 미묘하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빈님 어떠셨나요? 저는 스타크 재간이 네. 취향이에요, 솔직히. 아하. 스타크 재간 취향인데 이 친구는 대한미사일이 너무 커요. 아, 너무 크다. 네, 저는 좀 적당하면서 밸런스 잡힌 게 좋은데 얘는 너무 오버밸런스 같아요. 생각해보면 실제 사이즈라 그러면은 143분의 1 사람이 요만한데 네. 미사일이 이만한데 와, 야, 거의 뭐 미사일이 너무 크긴 크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과 나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버프시! 안녕!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